아, 이제 5분. 어, 투가들 쓰네요. 아, 그렇군요. 허웅과 김명진. 네, 김명진, 김영환, 양홍석 대신 허웅이 뛰고 있는 KT고요. 서울 삼성은 김태수, 카밍스, 이관희, 김동우, 문태영이 뜁니다. 네시의 3점파! 득점을 해줘야죠, 네시 선수가. 네. 아주 중요하게. 3득점, 도망가는 3득점 성공을 해줘요. 김태수. 카밍스. 김동우. 김동욱입니다! 아, 이게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김동욱 선수를 3점 라인에서 못 잡게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네. 김영환. 양홍석. 정면에서. 양홍석에서 점 짧았어요. 짧았어요. 다시 기회는 서울 삼성 쪽 김태수, 카밍스. 또요? 아, 이번에도 거래요. 예. 오, 들어갈 뻔했어요. 87대 87. 자, 누가 해결을 하나요? KT 네시가 해야 되겠죠? 아이솔레이션 한번 막히면요. 예, 예. 다 반대편에 있고 네시에게 한번 막혀봅니다. 카밍스와 네시 1대1 수비 성공. 카밍스. 아, 지금 파울 아니냐. 네. 바로 실점을 네. 합니다. 89대 87. 아무래도 이제 커밍스가 이제 4반치이기 때문에 네시가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네, 파울 아니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시 선수의 그 한 손 볼이 없는 손을 좀 사용을 했었다. 네. 네. 오, 이 득점 인정. 네, 추가 득점 인정이에요. 다시 앞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네시 선수가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러면 네시가 일단은 자기 역할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관희 쪽 성공해요. 이관희입니다. 아, 이거 또 빠르게, 또 빠르게 넘어와서 네. 바로 만들어내네요. 어, 내 패스도 날카롭고, 예. 이런 선수, 양홍수 선수를 앞에 두고서. 예. 어, 대단한데요. 네, 빠르죠? 그렇습니다. 네, 패스도 날카롭어요. 네. 추가자이트 이관티입니다. 성공! 네, 들어갔어요. 자, KT. 자, 지금 앞에서 허우 예. 선수가 좀 흔들고, 네시 선수, 찬스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반대쪽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뒤쪽으로. 르브란 네시, 사이드 슛! 네! 아, 득점력은 있어요. 92대 91, 네. 한 점차. 네시 선수가 계속 득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올라갑니다. 커밍스, 김동우, 터치 패스. 이관희 흔들고 들어가다가 올려놓을 때 터치아웃. 어, 지금은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에 문태영 선수 손에 맞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패스를 줬어야 되는데 예. 문태영 선수 손에 맞고 나가는군요. 허훈 돌파 네. 성공. 93대 92 다시 앞서가는 부산 KT. 김태수 2분 12여 초가 남아있는 연장. 김태수 카밍스 김동욱. 김동욱 결국 슛을 어렵게 던집니다. 예. 노련하죠, 아, 김동욱 선수. 여기서 패스를 네. 만들어내네요. 네, 뭐 지금 슛을 안 던지더라도 예. 파울이면은 자유투예요. 그렇죠. 네. 예. 많이 떨릴 겁니다. 오늘 자유투 두 개 중 두 개 모두 성공. 21득점 올리고 있는 김동욱 선수입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요. 슛을 던지고 팔을 좀
팔을 좀 빨리 빼고 있어요. 예. 네. 그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번엔 들어가면서 다시 동점. 동점이에요. 2분 남았고 동점. 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네, 허운 선수. 허운의 득점. 자, 허운 선수를 허운 선수와 네시 선수가 지금 계속 득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관희. 문천영 오버 패. 커밍스죠. 더블 팀. 다시 김태술. 이관희 좌중간 석점 시도 잡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번 공격을 KT가 성공만 시킨다라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시 선수. 자, 천천히 가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네시 선수가 하겠네요. 네시 멈췄고 네. 열렸다! 아, 그걸, 이제 덩크를 네. 놓쳤어! 아, 다시 왜 덩크를 했을까요? 그렇다 나타나네요. 허훈. 네, 파울이에요. 아, 지금 반칙이군요. 도착하셔서 네. 반칙 선언됐습니다. 커밍스 선수가 파울인가요? 아, 네, 이건 요즘 거죠. 네. 그냥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아, 커밍스의 5반칙 퇴장. 자, 그리고 58.8초. 자, 자유투 중요하죠. 허운 선수.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커밍스의 또 초반 자유투가 잘 안 들어간 것이 아쉬움도 있을 만한 그런 현재까지 뭐 결과론 쪽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홀이 투입이 됐고 오늘 자유투 중요합니다. 자, 오늘 뭐 90.9%의 자유투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지금 삼성에서 예. 지금 네시 선수를 누가 맞느냐. 네, 그게 문제거든요. 홀 선수는 지금 안쪽에서만 좀 수비를 했던 것 때문에 네시 선수가 지금 외곽에서 좀 하거든요. 네. 네, 허운 선수 또 중요한 자유투 성공했죠. 자유투 성공. 네. 두 번째도 성공. 아, 역시. 58초 결국 이상민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 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네. 점수는 넉 점차 오늘 뭐 추격하면 달아나고 다시 역전을 시켜놓으면 상대가 또 추격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연장 97대 93으로 현재는 KT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이걸 보면은 예. 지금 현대 모비스도 KT한테 그냥 호락호락 못 이기거든요. 예. 아, 이게 팀 간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라이벌 대결이. 그러네요. 삼성 관계가 좀 느껴지는데. 네. 아, 그러니까 계속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KT에게 이렇게 상대전에 뒤지게 됐다는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은 것 같아요. 몇 번 당하냐고. 그러면 니네끼리한테 얘기해갖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다음 주에 있지 않아. 니백. 어? 그렇잖아, 지금. 칼, 여기 태양아. 네. 더블 헤드 한번 있지. 여기, 여기 칼. 칼, 예, 힛. 한 번. 여기, 여기. Go down. Next. Get them. 어? 여기, 14번 스크린 하고. Got a back screen for 14. 볼 가면. 그래, back screen. Got a back screen for 14. 빨리 해결자릴 거야. 수비해. 해치백이야, 해치백. 상대 공격에 대해서 지금 계속 허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상민 감독이 해줬고요. 공격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번 해보자 어떤 패턴을 하나 지시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성공을 하고 디펜스를 하나 잡으면 네. 시간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KT 같은 입장에서는 또 파울을 좀 얻어서 자유투 던지는 것도 괜찮고요. 일단 뭐 네시 선수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운 선수하고요. 문태영 한번 피하고 외곽으로 내줬습니다. 이관이 뒤로 물러나면서 석점 시도 석점파. 야, 이관이 선수. 아, 시간도 별로 안 걸렸어요. 이관이 선수.
대단하네요. 극장입니다. 네. 프레디가 되는 이관입니다. 자, KT 입장에서는 3점, 뭐, 이렇게 필요 없어요. 네, 득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21득점을 만들고 있는 이관이 선수인데요. 네. 시간도 뭐, 막 30분 이상 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후반까지 뛰었다고 치어야 지금 25분 정도 뛴 건데요. 네. 오늘 21득점 이관희 선수의 또 맹활약 현재 끝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죠? 자, be happy. 우리는 지금 be 하는데, 4시, 아니, 4시가 볼 잡아. 두 번 공격할 거야. 우리는 두 번 공격할 거야. 가실 때. 다 움직이는 거 알려줘. 어? 이 움직이는 거. 이가 아니고, 자, 봐봐. 손이가 나가, 뺏어 한 사람이, 골 잡지, 애쉬. 우리 너를 맡을 거야. 우리하고, 2대에서 스위치 만들어라고. 그거 100개 못해, 빨리 만들고, 비누들 빨리 빠지고, 홀 데리고, 슛 쏘지 말고, 없어! 하더라고. 오케이? 없어. 일단은 네, 미스매치 그렇죠. 네, 그래서 홀 선수를 매치하는 사람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울을 얻어라. 네. 슛은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한 번의 실수가 완전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시점입니다. 홀 선수하고 네시 선수가 또 해결을 해주겠죠. 예. 51초가 남아있습니다. 점수는 한 점차. 지역방어. 수비를 바꾼 서울 삼성.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지금 네시 선수가 계속 1대를 하니까. 네, 이거 패턴을 해야겠죠? 스크린. 자, 위험한데요. 3초 남았습니다. 허운에게 맡겼고, 쫓겨서 쏜 석점 짧았습니다. 아. 이제 네. 3클락과 쿼터클락은 1초 정도 차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쓰겠죠? 앞선 4쿼터 마지막에 하지 못했던 그 과연 할 수 있을지. 홀. 성공이냐 실패냐 양팀 승패가 엇갈립니다. 이관희 초청도 슛거리다가 슛 잘 맞고 네. 이것을 그대로 지켜냅니다. 네. 한 달 만에 네. 장장 12연패에서 탈출합니다. 부산 KT! 아, KT! 아주 힘들었던 경기. 오늘 결국 KT가 이렇게 팀 최다 연패, 12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었고, 야, 오늘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끝까지 사실 불안불안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12연패 끄는 게. 네. 아, 네.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 전적에서도 일단 삼성과의 상대 전적 이제 3승 1패로 KT가 앞서 있고 참 힘들었던 연패 탈출이 남았습니다.